일단 이렇게 좋은 방법을 좀 찾아볼까? 그러니까 뭐, 위에 뭐 기댈 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될거 없냐? 자 누른 거죠. 하고 있어. 되고 아, 있다. 그렇네. 되고 있어. 엄청난 아이템을 들었지. 그거 있으면 좋은데. 되고 있나요? 되고 있어요. 큰일 났네. 빠. 어, 그렇게 뒤로 더. 종으로 일로 와봐. 다 일로. 문자를. 어, 야야 그렇게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이제 내가 최대한 뒤로. 거의 어둡게 나오는데. 아 일로 더 당겨야 될 것 같은데 한 명. 한 명 일로 와. 이 조명 자체가 이래서. 시작한가요? 예의가 밝다. 시작된 건데.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걸 왜 했죠? 왜 했을까요 정우 씨? 왜 했을까요? 이거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했을까? 동재야 왜 했을까? 이거 왜 했을까? 이게 뭐 하긴 한 거야. 위에서 찍어야 될 거야. 이렇게 그래야 좀 더 밝아 보일 텐데 제가 뭔가를 들고 와 볼게요. Under my skin. 오. 들어가. 경호 너 지금 완전 뭐야 나 왜 이렇게 나와? 깜짝 놀랐네. 좀 이렇게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였나 아까 했던 게? 어 그렇게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안 되지 않아? 안 내린 게 없어 다 되지. 저게 제일 낫지 않아? 이거? 이게 아까 했던 거야. 어렵네요. 마땅한 게 없다. 여기 조명이 너무 누래. 방불이 없음을 하면 어떻게 돼? 얼굴이야 하는데. 너무 얼굴만 나오네. 그러니까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 뭔가 계속 끼워놔야겠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정을 하고 절끼를 하는 거라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됐죠 됐죠. 이거를 아니 이거를 켜놓고 설정을 계속 맞추고 있는데. 오 뭐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지. 밖에 찍힌다. 뭐야 이거 밖에. 왜 안 되는데. 아 됐다 됐다. 됐죠 이 정도면. 이쪽으로 좀 돌려. 이렇게 이렇게? 예 좋습니다. 자 이거는 너무 누란데요? 이게 여기가 다 누래. 그게 제일 나은데? 예? 이게 제일 나을 거야. 이걸로? 아니 원래 그 무보정은 어떻게 해요? 안 돼. 이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이렇게? 아 근데 너무 빨개. 누런 것보다 낫지 않나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있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짓이죠? 이게 됐어. 저 눌러. 응. 이거? 아니 이제 돌아가야죠. 이건가요? 뭐야? 됐다. 아, 네 여러분 저희가 너 안 나온다. 네. 저희 BAP가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데뷔한 게 엊그제 같은데 한 번씩 소감만 말씀해 볼까요? 저는 근데 어제 다 말을 했거든요 솔직히. 어제 저희가 그 5주년이 됐을 때 콘서트에 계신 분만 이제 들을 수 있었잖아요. 아 그게 아니라 오기 전에 저희가 이거를 적고 왔죠. 5주년 메시지를. 네. 메시지 적고 전 또 어제 브이앱도 했거든요 사실. 5주년 메시지를 저는 적고 왔어서 거기에 저의 생각들을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종합은? 저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심한데? 누렇지. 너무 안 이쁘게 나왔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아 이거 정말... 포기하지 않는다. 아 참 너무한데 이거. 이걸로 할까?
아니. 아마 아예 어둡게 할까? 저 오줌필터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다 오줌필터 해. 다 노래. 아니 조용히 노래. 그나마. 이거 이거? 그나마야. 저게. 이게 된 건가? 조용 자체가 노래서. 된 건가? 그나마입니다. 거의 저는 얼굴이 시커멓게 나와요. 아휴. 그건 중요하지 않죠. 참 슬프네. 슬프다 정말. 네, 아무튼 종업씨 5주년 네. 소감. 네 우선 저희가 데뷔한 지 벌써 5년이 돼서 너무나 기쁘고 정말 기쁜 거 맞죠 지금? 네. 종업이 앞으로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어두워. 어 좋아. 한 가지만 하죠. 네 우선 5주년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네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보네. 쇼케이스 했을 때도 생각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정말 이렇게요? 쇼케이스 첫 무대에서 신발 벗겨진 게 엊그제 같은데. 아 맞다. 네, 맞다 너 신발 벗겨.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 앞으로도 더 쭉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5년 동안 옛날 얘기 잠깐 해볼까요? 어떤가요? 쇼케이스 때 준홍이는 마이크를 안 갖고 올라왔어. 맞아 맞아 맞아. 내버려 때. 내버려 때. 정말 그거는 깜짝 놀랐어. 단장님이 갖고 갔죠. 이러면서 맞아. 자연스럽게 마이크를 안 가지고 갈 줄이야. 섞여가지고. 5년 동안 신발은 벗겨진 적 없어요? 아 많지. 그 뒤에는 없었을 걸. 그래. 난 신발이 좀 많았어. 적은 없어. 저는 바지가 자꾸 터졌죠. 무대에서 바지를 계속 터뜨렸어. 바지는 저도 몇 번 터진 거 같네요. 나는 내 마이크로 나를 몇 번 때렸어요. 많이 때렸어. 입술이 많이 터졌어. 다들 앞니 조금씩 깨지지 않는다. 네. 어 맞아요. 앞니가 딱딱 끝나면서. 나 준웅이한테 몇 번 말했어. 준웅이가 마이크로 빵 쳐가지고 공연이 끝났는데 자꾸 피맛이 나 이상하게 이래서. 맨날 진짜 항상 춤이 너무 격하다 보니까 진짜 손도 항상 트고 손 찢어지고 피나고 항상 그랬던 거 같아요. 너는 뭐 없어? 저도 이거 다 똑같은 것들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똑같죠 뭐. 여러분들도 이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서 이제 성인이 된 친구들도 있고 벌써 저희를 처음에 봤었을 때 중학교 2학년이었던 친구들이 이제 성인이에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짧지 않구나라는 것도 느끼는 것 같고. 그럼요 제가 저조차도 23살이요. 네 제가 이제 20살이 딱 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데뷔를 해서 이제 맞아, 24살이 교복 입고 다녔잖아. 맞아. 네 대현이랑 저랑 고3 때 저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식도 못 갔었는데 하여튼 그랬었죠. 참 저희 막 졸업하는 것도 막 단체로 찾아가고 막 같이 하잖아요. 조금 졸업식에도 가고 참 일들이 많았죠. 좀 많았죠. 생각해보면은 처음으로 음악방송에 했을 때도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무대에 설 때 정말 뭔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막 너는 엄청 떨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땐 더 안 떨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가가지고 진짜 자신감에 너무 차 있는 상태에서 무대를 했었던 것 같고 차이를 오히려 한 2년 차 때부터 무대가 좀 떨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거짓말하고 데뷔하고 진짜 한 영재 말대로 데뷔하고 한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뭐 호텔인데 아무튼 진짜 무대에 오로지 무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진짜로 단 하나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약간 좀 무대 특성화됐었다고나 해야 될까? 그때는 진짜 무대 오로지 그냥 항상 무대 걱정만 하고 무대 생각만 하고 진짜 다 여섯 명 다 무대에 왜요 그렇게 찾아봐요? 아, 딸 생각하고 있어. 미안해요. 네, 진짜 무대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물론 지금도 무대에 대한 집착과 욕심은 항상 있지만 지금 이제 뭔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다른 부분들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게 됐다면 이제 그때는 오로지 진짜 무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거의 2, 3년 동안 활동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내오면서 1년 동안 앨범을 5장을 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콘서트도 처음으로 했었을 때도 진짜 그때 진짜 1년 만에 했죠? 되게 1년 몇 개월 만에?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 첫 번째 콘서트 때의 그 무대의 그 기억은 정말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은. 저는 준비를 같이 못했었죠. 첫 번째 때. 첫 번째 때구나. 첫 번째를 못한 거. 아, 그 올림픽에서 했었을 때. 아, 또 그때 기억나요. 네. 초록색 옷 입고 우리 팬미팅 했었을 때도 팬미팅을 되게 크게 한번 했었잖아요. 나란색으로 노란 머리. 화정 체육관. 노란 머리 가지고 다 같이 케이크도 불고. 하지마의 동 때. 첫 팬미팅. 예,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었는데. 그날 아주 비가 왔었어요. 맞아요. 그때 완전 거기 MBC 갔다가 쏘고 가는 날. 맞아요. 그날 비가 와가지고 걱정이 많았죠 저희가. 많은 팬분들이 밖에서 춥게 계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저는 그 뭐지? 천사의 네. 콘서트 할 때 네. 제가 몰래 나가봤어요, 팬들 보러. 아 그래요? 밖에를. 네. 아, 콘서트 때? 네, 콘서트 때. 그때 샤이니 선배님들하고 콘서트가 겹쳐가지고 네. 그 맞은편에서 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경원인 줄 아셨나봐요. 뭐 쓰고 나가신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뭐 경원처럼 하고 나가긴 했는데 네. 제가 또 경원처럼 하면 진짜 경원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못 알아보신 것 같아요. 넌 뭐 없어요? 막내도 소감 한마디 해야죠. 소감이요? 네. 뭐 기억에 남는 일이든가. 저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저희 첫 방에 있었을 때, 저는 그 전에 백엔젤로를 잠깐 한 달 정도 가량 그 이제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준비하면서 학교도 가고 그리고 이제 단체로 팀으로 이제 데뷔할 것도 같이 연습하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너무 열심히 저희가 해왔던 그런 기억들로 너무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도 바빴던 기억밖에 없어요. 긴장했던 기억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네 그냥 막 지나갔던 것 같아요. 막 지나가고 우리 막 분가루 땅에 막 떨어져 있고 거기서 스텀프 치고 이런 거 다 기억나요. 근데 딱 엠카 네 난 그 무대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베인젤레가 그거 기억나네요. 그 우리 네 명은 그 회사에서 기다리고 있고, 딱 그 뮤직뱅크 뭐 컴백하고 이제 첫 무대하고 우리가 그걸 보고 나서 연습생 때 우리 네 명에서 보고 이제 끝나고 이제 온 거죠. 용국이 형이랑 젤로랑 그때 아직도 그 둘리 신발 용국이 형 와가지고 우와 막 진짜 난리 났었어요 그때. 되게 웃겨요. 신기했었지. 방송은 진짜. 방송대로 하고 다시 연습생 복귀야. 맞아. 다시 연습해. 막 이렇게 했어. 형도 MC 시절이죠 그때. 제가 MC 할 때 맞아요. 얘가 그 나왔었는데 더 쇼에서 맞아요. 그 엄청 추웠을 때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진짜로 네. 마이크하고 손이 달라붙어가지고 네, 그랬었죠. 아 옛날 생각하면 진짜 순샜다. 그리고 저 그것도 기억나네요. 배드맨 할 때 저희 싱가포르 콘서트 끝나자마자 맞아. 한국 그 비행기 타고 와서 바로 뮤직뱅크 첫 방하러. 진짜 그때가 제일 바빴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월드 투어 하면서 뮤비도 한 세 편인가 찍고 오자마자 바로 활동 시작하고, 제가 여태까지 데뷔한 이후에 가장 살이 많이 빠졌을 때요 그때가.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이 찔 수가 없었던 시기. 저는 그때 엄청 뺐죠. 네. 진짜 전체적으로 다 빠졌었어요 저희가 그때. 그리고 다 까맣게 태우고 되게 남자답게 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너무 말랐더라고요 저희가 다 보니까. 아, 배드맨 때 형 사진은 장난 아니었는데 진짜 말랐어요. 저는 약간 그 어렸을 때 고슴도치를 키웠었는데 약간 알비노라고 도련변이 약간 그 하얀 종류를 키웠었는데. 아 그때 컨셉을 제가 잡은 게 알비노였어요. 아 그리고 네. 머리를 백발로 하고 네. 이제 렌즈를 블루 색깔을 키는데 와 되게 그때 컨셉이 알비노였어요. 너무 이국적으로 생겼고 거기다 되게 마르니까 진짜 약간 너무 진짜 그때 멋있어가지고. 기억나요? 우리 그 속초 갔을 때 그 닭강정 유명한 집. 아,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아, 제가 살을 빼고 있기 때문에 그 못 먹는 거예요. 맞아. 그때가 그 게장 먹었을 때 같은 날인가? 아, 그때 아마 MBC랑 그 쇼챔이랑 이거 계속 속초에서 많이 했었어요. 속초 뭐 스페셜 뭐 그쪽으로 왔을 때. 그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 닭강정을 제가 살 빼고 있다고 그걸 못 먹었어요. 아, 그 강정 맛있는데. 그래서 양념만 찍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속초에서 우리 뭐 갑오징어 잡지 않았었어요? 축제? 아 맞아. 나 오정한테 물려가지고. 나도 물렸잖아.
맞아. 그게 MBC 거. 원래 맨손으로 잡는 게 아닌데. 맞아. 저희 때 맨손으로 잡는 거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잡기 시작하는데 너무 아픈데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장갑을 끼고 있는 우리만 맨손으로 잡고 있었던 그런 게임. 진짜 사기 먹었어. 끝나고 나서 이거 갑자기 맨손을 잡는 게 아닌데요? 이러니까 오야 미안하다. 아 어, 뭐지? 오징어를 맨손으로 했어요 전 진짜. 야! 했어요. 내가 잡았는데 이거 오빠 이거 걔네가 이거 백번을 이렇게 하는데 엄청 아파가지고 아 이거 엄청 아픈데 이거 좀 아 이러면서 아, 오징어 기절시키려고 영국이가 야 너 조심해 물려 했는데 물린다고? 아! 야! 여기 막 아, 그 빨개지고 빨개지고 진짜 웃겨. 빨판 다 있고. 예. 아 맞아 진짜 웃겼어. 또 뭐가 있죠? 진짜 많죠. 예. 뭐 콘서트도 있어. 지금까지 뭐 많이 한국에서도 많이 했었고 팬미팅도 했었고 음악 방송도 했었고 처음으로 1등한 날도 기억에 남고 그때 저희가 천사로 1등을 하고 또 맞아. 시상식에 가서도 상을 바로 받았었었는데 그때 무대가 맞아, 우리 되게 저희가 데뷔했을 때 기억나요? 신인상이랑 신인상은 다 받았었어요. 그죠. 아, 그 정말 근데 신인 때만 받을 수 있는 상이니까 그게 진짜 의미가 큰데 정말 그때는 행복한 날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희가 대한민국에 있는 신인상 다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아, 많이 받고 한 17개 받았어요. 네, 엄청 많이 받았었죠. 그때 첫 신인상이 멜론 그거였나요? 마마 못 받았어. 마마. 아, 마마였나요? 마마를 못 받았지. 아, 마마는 못 받았고 네 멜론에서 그때 받았을 때요. 그때가 서가대 막 이런 거 다 받았을 거예요. 큰 상 중에 하나였잖아요. 에일리아하고 그렇군.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아, 젤로 울지 않았나요? 멜론 어워즈에서 그죠 그죠. 처음으로 네. 이제 신인상 받고 멜론 어워즈에서 제가 처음 상 받고 원래는 제가 원래도 그런 시상식 같은 데서 상 받고 멘트를 네. 사실 길게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때 처음으로 여섯 명 다 한 명씩 다 얘기했었죠. 얘기했나요? 엄청 어, 얘기했어. 나도 했어. 다 했었어.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요. 했어, 나 뭐라고 했어? 어, 저는 시상식 뭐 말하는 기억이 없어요. 아, 멜론 때는 다 했어. 처음에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아마 다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다 했어. 왜냐면 그때 우리가 데뷔한 연도에 데뷔했던 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했었고 저희가 네, 거기 그 많은 팀 중에서 저희가 받았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의미였고 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서 40팀 정도가 데뷔했었죠. 거의 100팀 가량 나왔다고 전 기사도 봤는데 아 정말 그때는 지금 생각 그때는 솔직히 잘 몰랐죠. 그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 네. 그거 기억나요? 얼마 전에 네.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네. 저희 데뷔하기 전에 가요대제전 가요대전 맞아요, 맞아요. 가요대 축제 1, 2부 사이에 광고 들어간 거 맞아 아. 봤죠 다 되게 아. 비싼 광고였는데 그거 네.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걸 네. 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비싼 광고였는데 그게 혹시 타다에서 찍었었던 거 그거 아니야 타다에서 찍은 건 아니죠 우리가 아니야 그거를 그냥 찍은 게 타다에서 나간 거죠 아 네. 그런가 그거는 그냥 정말 그거를 위해서 가면... 따로 촬영을 했었지 네. 그 뭐냐 그거. 잔이랑 막 우리 마스크 쓰고 아. 로보트 나오고 진짜 B.A.B 딱 이렇게 해가지고 빵! 이러고 나왔어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돼 그 컨셉은 내가 아, 근데 그런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잘 된 것도 있어요 그 컨셉이 웃긴데 그래요? 그 컨셉이 우리의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혹시 머리 이렇게 어, 나 그거 생각나가지고 그거 아니야? 그거 말고 말고 무슨 어, 생각하는 거 혼자 자꾸 다른 세상에 있는 거지? 아, 그래. 머리 로봇 앞에서 추운 거 검은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그 엄청 추운 날 맞아 그래서 혼자 웃었던 거지 야 지금 다 지금 지금 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데뷔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는데 아, 흑역사를 꺼내고 있냐 근데 그거 별로 방송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아 나왔어요? 아니 나오긴 나왔는데 그건 안 나왔어 오프닝 오프닝 거의 그거 되게 웃겨가지고 막 뭐 하다가 감독님이 진지하게 하라는데 진짜 너무 진지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어디서 찍었는지 아세요? 너무 웃겼어 지금 더 쇼하는 데에서 공사 중일 때 공사 중일 때 찍었어요 거기 맞아 맞아 SBS 만들고 있을 때 그냥 좀 추웠던 것 같은데 엄청 추웠지 빠르네 오돌오돌 떨면서 했어 그때 아마 용국이랑 젤로랑 뭐 방송 있어가지고 방송 갔다가 늦게 찍었을 거야 맞아 맞아 참. 아 진짜 예전에는 진짜 춥고 우리는 항상 뭔가 준비할 때마다 너무 춥고 그치. 힘들고 그리고 항상 그 기억나? 우리 데뷔 그 1주년, 2주년, 3주년, 4주년 막 이럴 때 네. 무조건 뮤직비디오 찍고 있었던 거? 맞아요 항상 뭔가 우리는 하고 있었어요 무슨 촬영이 있어 앨범 준비를 많이 했었죠 이때마다 앨범 준비를 많이 연초에
한 명도 약간 생일날 누구 이렇게 멤버 생일 일회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영재랑 종업이 생일 때 항상 앨범을 준비하고 있거나 앨범을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고, 힘찬 형이랑 저는 거의 해외에 있었고, 영국이도 네, 영국 형도 그렇고, 준홍이 때도 이제 항상 연말이 껴 있으니까 연말 활동을 하고 있거나 그랬었던 거 같아요. 8월 아니야? 10월. 10월. 아직도 몰라요? 난 남아있고 아직도 몰라 멤버들 생일. 우리 형 생일도 몰라. 진영 부모님 알아요? 부모님은 알아요. 제가 부모님 그걸 알아가지고 네. 주민등록증 어렸을 때 역시 불어. 준영이 생일은 거의 쉬는 날이 많지 않았어요. 어 맞아. 그렇죠. 해외 투어. 맞아. 그래도 준영이가 제일 쉬었었어. 맞아. 좀 쉬는 날이 많았던 것 같아. 해외 투어 돌 때 해외 팬분들께서 막 선물 주시고 보드 주시고 막 그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생각난다. 유럽 갔을 때 스케이트보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아. 신발이랑 페퍼스의 그림 막 이거 라카 이거 아, 하고 MTBK 맞아 벽에다가 그거 하고 MTB랑 같이 한 거. 와 그 생각하면 그때 진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했네요. 하, 그때 좀 신기해. 우리 그 뭐야 뉴욕 타임스퀘어 타임스퀘어에서도 공연하고 맞아. 그것도 진짜 되게 타임스퀘어에 진짜 그 MTV에서 공연했죠. 네, 그 밖에 야. 진짜 저희 팬들 되게 많이 와 있었어가지고 맞아, 깜짝 놀랐어요. 네, 미국에서 저희 네. 처음서 또 신기했던 게 영국 갔을 때 그 아 거기가 영국이었나? 어디죠? 이거 발치는 거? 아니 아니 그 되게 교회? 그 엄청 큰 교회인 교회인가? 빅벤? 아니 영국 아닌 것 같은데. 아 영국 맞나? 빅벤이면 영국 영국형이랑 가서 영국형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엄청 큰 신전 네. 있던 교회가 아니라 신전 있던 우리 뮤비 찍은데? 얼마 전이요? 아니 최근 투어였는데 이태리 파리? 파리? 아 파리? 이태리 아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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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였나? 어 거기 엄청 큰데 아, 맞아 우리 저거 맞아 거기에 그 거리도 있잖아요 되게 막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거 맞아 거기를 응국영이랑 저랑 둘이 걸어다니는데 팬분들 엄청 맞아. 많이 몰려가지고 그 광장이 우리 둘이 나중에 가지 않았나요? 되게 힘들었어요. 거기 다 가긴 갔을걸요? 누나 나도 갔었고 누나 근데 밤에 갔었고 그러니까 우리 네. 둘이 가지 않았냐는 걸 물어봤잖아. 아, 네. 나는 용국영이랑 낮에 갔다가 진짜 팬분들이 되게 많이 몰렸었어가지고 신기했었던 왜요? 내 때려 아파 아 죽여버릴거야 왜 때려 아파 아무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있었던 그때는 몰랐죠. 추억들이었던 왔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몰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는 몰랐죠. 예. 저는 최근 들어서 그 장소가 계속 기억이 남는데 라엘 마을인가? 우리 어디니 모아니 찍었던데 아 거기 진짜 좋았어 영국. 근데 엄청 영국. 추웠어 그 비틀즈의 그분이 사신다는 몰라 근데 진짜 그때 그 어디니 모아니 찍는데 진짜 너무 이뻤어요 아. 그림이었어 그림 나 잘봤지 추워서 좀 그랬지만 바닥에 이제 돌 깔려 있어가지고 지압도 되고 어디니 모아니는 거기 왜 거기 가서 근데 이쁘게 나왔잖아. 그걸 투어 중이었나? 제 투어 중이었어. 도르트문도 맥주 마셨던 기억이 나요. 아. 도르트문도 맥주. 야, 벌써 5주년 전. 저희가 뭐 별걸 다 했네요, 정말. 진짜 많이 했어요. 안 해본 게 없네요. 외국도 지금 얼마나 많이 나가보고. 아직 아프리카 쪽만 못 가봤어요. 저는 근데 솔직히 남미 쪽을 저희가 제대로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항상 한두 군데만 몇 군데 네. 가끔씩 갔던 것 같고. 그렇지. 가봤자 멕시코, 브라질밖에 더 갔나 저희 방송 통해서만 몇 번 갔었죠. 아 공연 아니 멕시코 갔잖아요. 멕시코 갔다. 네, 그러니까 공연. 콘서트로 한 번 한 번 딱 한 번 정도에 처음으로 가고. 네. 원래 남미 투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못 갔었죠. 맞아요. 사정이 있어서. 바이러스. 아쉽네요. 남미 투어로 빨리 남미 투어도 해보고 싶다. 뭐야? 아니요 그때 되게. 유행하는 그 감 그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네 저희가 아마 내가 작아진다는 그건 모르겠고 너무 기계 들어가지 않아 뭔데 그런 무서운 단어를 잘은 모르겠어 바이러스 내가 작아진대 잘은 모르겠고 하여튼 걱정이 되는 바람에 예. 당연히 그거 근데 저희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거기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들이 있나요 혹시 아직 너무 많죠 솔직히 아직
저는 시원하게 문종업을 한 대 후려치고 싶네요. 종업이도 그럴 수도 있어요. 딱 한 대만. 괜찮은 플레이네요. 좋았어. 아, 전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가 어떻게 성인이 됐지 벌써? 그치, 며칠 전에 중3때인데. 이틀 전에 종업이 형이랑 그러니까 몇 줄을 마시는데 아니 내 방 종업이랑 저랑 같은 방을 쓰는데 갑자기 둘이서 인생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맥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인생 진짜 너무 웃겼어요. 준호이가 방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내 방에 잤어요. 얘. 무슨 얘기했어요? 원래 근데 이야기를 제가 뭐 가끔씩 충동적으로 SNS에 이렇게 올리잖아요. 되게 약간 진지해서 웃기잖아요. 가끔 근데 그거 안 했을 자주일 수도 있고 근데 가끔 자주? 원래 그런 이야기를 평소에 많이 해서 네 그래서 근데 오랜만에 종호병이랑 분위기 타가지고 단 둘이 있었어가지고 저기요 나 말 안 해 나 안 해 아 네 말 안 해 지금 듣고 있잖아 지금 난 계속 듣고 있었어 안 해 다음 편이 기대된다 그래 그럼 다음 연도에 들어볼까 빨리 말해 네 그냥 뭐 하던 얘기 듣고 있었어요. 맨날 하는 이야기 했죠. 앞으로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 많이 했죠. 앞날 생산적으로. 예. 요새 되게 인스타를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젤로 씨가. 저요. 계정도 또 만들었잖아요. 또 만들었어요? 아니 그 우리 강아지 계정. 그거 원래 있었잖아요. 영상 그냥 영상만 따로 올리. 지금 세 개 있는 거예요? 하나는 계정 강아지 계정은 저희 형이 운영하고 계시고요. 강아지 계정을 왜 운영하지? 아니 뭐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귀여워서 SNS가 재밌나 봐요. 그래서 형 보고 하라고 했어요. 아, 귀여워요, 멋지. 귀여워가지고요. 또 제가 인스타그램이 멤버들만 팔로우가 되어 있는데 저도 초반에 그랬죠. 거기 되게 가까이 들어가서 쭉 보면은 젤로랑 임찬이 형이랑 대현이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인정합니다. 막 이렇게 내리다가 종업이는 어디 있을까? 다른 사람을 팔로우 할까? 약간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보면 보다 보면은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다 보면은 약간 셋이서 대결하는 것 같아 약간 누구 올리면 누구 올리고 너 왜 안 올리는 거야? 에 근데, 아, 근데 최근에 많이 올렸어. 아 근데 사진은 정원이. 항상 내가 얘랑 같은 방 쓰고 자주 보니까 보면은 사진은 자주 셀카를 많이 찍어요. 그래도 많이 나름 찍어요. 근데 왜 안 올리는 거야? 이 찍고 보면은 예. 저는 나, 개인적으로 나도 약간 그래. 종업 씨 제가 조만간 한번 제가 영상 하나 올릴 거예요. 아니 요새 종업이가 요새가 아니라 예전부터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했잖아요. 요새 또 애니메이션에 빠졌는데 아까 혼자서 보면서 이야 이야 이 막 이러면서 계속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미친 놈인 줄 알았어 나 진짜로. 그래서 진짜 그 만화 그 성우를 따라하면서 그래서 야 너 뭐하냐 이러면서 내가 그랬는데 예 이러는 거야 계속 예 이러는 거야 나한테. 여러분 제가 뭔가 한번 올릴게요. 언제 그랬어요? 뭘 왜? 아니 숙소에서 정말이랑 저랑 같은 방에 있었잖아요. 근데 밖에 앉아 있는데 안에서 막 웃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혼자 웃고 있어. 아 그래서 통화하나 보다 하고 야 너 누구랑 통화하냐고 문을 열었는데 혼자서 만화책을 보면 그런 느낌. 맞아, 진짜 이상해. 조랑이 그 음절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아니, 같이 보면서 막 웃고 어제 진짜 무서웠던 게 제가 이제 저희가 어제 회식을 하고 이제 막 감독님들이랑 아, 이제 막 댄서 형들이랑 밴드 형님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조금씩 술도 한잔 하고 이제 그러고 들어왔잖아요. 고기 먹으면서 근데 이제 저는 어제 너무 피곤해서 먼저 잤단 말이에요. 근데 자고 이제 자다가 이제 제가 잠깐 깼어요. 깼는데 미친놈이 다 먹고 지금 이러고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러고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저를. 그러면 눈이 딱 맞췄어요. 뭐 하냐? 아 더. 그러더니 안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웃겼어 진짜. 조호비가 술 취하면 진짜 귀엽습니다 여러분. 진짜 몇 번 때릴 뻔한 적 있어요 조호비. 예전에도 저랑 방 쓰는데 술 취해가지고 저한테 막 술주정을 부리는데 진짜 진심으로 종업이를 혼냈죠. 나 얼마 전에 진짜 때리고 싶었어 술주정 부려가지고. 뭐라고 술주정 부리죠? 나한테 아직 군대 있어. 그 제가 얼마 전에 콘서트를 하나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 예, 다 유명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콘서트를 하나 갔다 왔는데 같이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그날 좀 술을 한잔하고 되게 늦게 들어왔나 봐요. 네. 제가 말했죠. 너무 늦게 들어서 제가 깼어요 아침에. 야, 내 가니까 그 12시에 딱 일어나라. 점심 먹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 몰라요 막 이러는 거야. 안 갔다면서요? 어, 왜? 아 몰라요 막 이러는 거야. 아 그럼 가지마 다른 사람이랑 가게. 아 왜 처음부터 화를 내고 그래요. 아 짜증나게. 그건 아닌 거야. 그걸 뭐라는 줄 알아? 야 너 어제 형한테 화낸 거 기억나? 그러니까 제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체를 밝혀. 그건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친구가 되게 재밌는 친구거든요. 웃기게 살아요? 아주 재밌게 살아요. 준홍이도 그거 있잖아요. 속이 아파요. 속이 아파요. 속이 아파요. 속이 아파요. 아 그건 과장된 거죠. 무슨 네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 아유 속이 아파요. 아 이랬지 언제. 속이 아파요. 언제 이랬어 내가. 이제 비비 젤랜드예요. 과장을 너무 많이 여러분 젤루가 피부과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예약을 합니다. 드르륵. 네, 해주세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비 젤랜드예요. 피부 예약 좀 하려고요. 많이 따라하는 선배님이 있으셔가지고 그거를 좀 과장하신 겁니다. 많이 따라하는 선배님? 누구? 아니에요. 자,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 안녕하세요. 비비 젤랜드예요. 네, 젤랜드예요. 얼마예요? 이렇게 합니까? 아, 나 얼굴 빨갛다. 아유 진짜 넌 진짜 밟고 싶었어 그날. 자 뭐야 이거? 왜 갑자기 내려가자. 그지? 뒤로 쏠린 거 같은데? 어 이거 빠졌네요. 아 이거 쓰레기통이에요? 그걸 말하면 어떡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명제가 안 나와. 제가 지금 힘들어서 좀 숙이고 있어. 아 그런 거야? 좀 이렇게 앉으실래요? 어 어머나. 아, 어 뭐야? 되게 많이 올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정말 죄송합니다. 노답이네요. 왜 자꾸 이럴까요? So sorry, so sorry. 사실 얼마 전에 제가 갔던 콘서트가 처음이자 마지막 있는 콘서트라서 마음이 너무 아팠네요. 이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건 뭐야? 무슨 콘서트 다녀오신 거예요? 처음 이제 마지막 있는 콘서트였어요. 같이 가기로 해놓고. 아 그래도 한번 진짜 때리겠어요.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못했어. 진심이었다. 자 앞으로 해보고 싶은 거. 나는 그거 해보고 싶어. 우리가 이제 어쿠스틱으로 노래를 바꿔서 어쿠스틱 콘서트 같은 거. 좀 약간 편곡을 제대로 해가지고. 워리어를요? 좀 워리어. 그런 건 못하죠. 워리어 어쿠스틱 버전. 워리어. 그런 건 못하죠. 워리어. 안 돼요 노래. 디기 디기 담 디기. 무슨 노래? 게임레벨 안 된다. 나중에 아카펠라식으로 하면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있잖아요 막 10조 이런 거. 그거는 뭐. 뭐 이런 거 이제 어쿠스틱하게. 좀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저희 노래 중에 수록곡도 되게 많은데. 약간 겨울같이 추운 날에 다들 따뜻하게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잔잔하게 노래하면. 일단 이 한 커피 한 잔 2년 정도는 더 추고 그리고 시즌송 앨범을 계속 내야 돼요. 난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 크리스마스 송 같은 것도. 그러니까 시즌별로 이제 겨울 앨범 뭐 아니면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런 그 시즌 앨범을 계속 내서 그걸로 이제 달콤하게 어디니 뭐니 같은 거 말고요. 계속 그 계절이 왔으면 생각난 것 같은 그런. 네. 알겠어요. 아 너무 간 거 아니야? 너 사이 봤어? 아무튼 지금 용구경은 같이 없지만 또 항상 뭐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잘 있고요. 영국이 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몸에 알이 배겼다. 이게 스포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크리스마스는 너무 너무 많이 남았나요? 아 너무 네 너무 많이 남았는데 12월 달 설날에 뭐 돼야 되나? 12달 남았습니다. 설날 아 설날에 또 이제 또 아역대가 방송을 하네요. 설날송 아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에어로빅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어깨가 저희가 할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로빅도 저희가 정말 일주일에 두 번씩 가면서 맞아. 아, 일주일에 두 번, 두세 시간씩 정말 근데 저희 코치님과 뽐뽐 우리 국가대표 선수 감독님 아 감독님 저희 담당 코치님과 이제 또 총 담당해 주시는 국가대표 코치님과 회장님이 이제 도와주시면서 정말 저희가 열심히 에어로빅에 도전을 해봤었는데 뽐뽐 네 선생님이 항상 그렇게 저희를 리더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성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저희가 되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방송이 좀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컨셉도 멋있거든요. 되게 잘 정해가지고 아 그거 다 아시지 않나? 저희는 쿵푸였어요. 네 저희만의 그런 쿵푸 파이팅 되게 멋있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되지 않고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그건 편집 안 되지 않을까요? 저 달리는 것만 안 나왔으면 어떡해. 정욱군이 이제 제2의 아 그 개주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하실 분도 계시는데 세상에서 정호배가 첫 번째로 달리고 준호이가 두 번째로 달리고 맞아요.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했어요. 준호이가 4등으로 들어오면은 포기하자. 그거는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너무 잘 뛰는 분들이 너무 네. 많았어서 그랬는데 딱 준호이가 딱 4등으로 그것도 좀 격차가 나게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봤자 한 5초 정도 열심히 뛰더라고요. 아 열심히 뛰어봤자 안 되겠구나 정말. 그리고 저희가 그때 에어로빅 하고 나서 제가 다리가 힘이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현이랑 둘이 막 계속 얘기했는데 아 이거는 제대로 뛰면 넘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여유 있는 척 이렇게 여러분 뛰었었어요. 에어로빅을 하면요 살이 정말 많이 빠져요. 아 근데 에어로빅이 정말 힘든 스포츠더라고요. 진짜 힘든 죽는 것 같아. 와 정말 같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세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아 맞아요. 자세 교정이 또 많은 도움이 되고. 뻥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앨범 작업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곡이 생기면 또 활동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일본 투어를 하고 있고요. 어제까지 도쿄에서 공연을 하고 오늘 오사카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오사카 2회 공연이 있고 이제 나고야에서 하루 한회 공연이 있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네, 일본에서의 공연도 다치지 않고 이제 성황리에 잘 맞추고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또 이제 설날 있으니까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이제 체하지 마시고 많이 네.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여러분. 많이 드시오. 많이 드시오. 네. 이번 생에는 알았어. 많이 드시오. 많이 드시오. 다음 생에는 꼭 많이 드시오. 지금 이번 생에 먹은 걸 기억을 지우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좀 쳐다볼래요. 당신 안 먹었어요. 아 제가 여기 떠나기 전에 도깨비 3회 남은 거를 연속으로 봤는데 진짜 와, 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정말 진짜 안 좋아. 계속 울었어요. 진짜 계속 울었어요. 저 나 그 아, 이동욱 씨랑 그 유인나 아, 그분들이 너무 슬펐어. 아우 너무 슬퍼. 아 저 진짜 너무 슬퍼.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김은수 작가님 찬양하면서 봤잖아요. 진짜 드라마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장면은 저 아직 안 봤어요. 아 아직도 안 보셨어요? 예. 오늘 볼 거예요. 예, 팬딩인데 뭐. 알겠습니다. 이미 그건 저는 마지막 장면을 조금 너무 좀 아쉬웠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드라마 중 말이 안 돼. 검을 뽑았는데 어떻게 그래? 아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스포하지 마시오. 아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방송 끝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얘기한다고 이게 스포 못 본 분들에겐 스포죠?
빨리빨리 보세요. 스포주의. 옛날에 그랬어요. 막 친구들한테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야 너 이거 봤어? 난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말하죠. 아 얘네 둘이 맨날 스포해요. 진짜 최악의 인간들이야. 장난으로 정재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장난으로 스포. 아 그러니까 했어요. 그럼 얘한테 직접 말해요. 난 스포 안 하잖아요. 아니 그때가 전 얘한테 말하고 싶은데 얘한테만 말하기에는 정필 다 계셔가지고 그걸 제가 아니, 또 죄송합니다. 한 번 제가 이제 딱 그 낮에 영화를 보고 아, 그 동생이랑 야 너 좀 잠그레잖아 엄마. 동네라는 동생이랑 둘이 영화를 보고 이제 딱 이제 세차를 하러 가는데 영재를 딱 만난 거예요. 영재 뒤차더라고요. 뒤에. 근데 제가 그때 대현이한테 막 비명 막 썼어요. 아 뭐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비상등을 켜고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인 거 알았구나.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잘못했는데 죄송하다고 이러면서 내렸어요. 그러니까 나야. 이러면서 갑자기 이러고 하다가 내가 어디 가냐고. 그때, 어디 가냐고 해서 저 그때 영화 보러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영화 보러 갈 거라고 해서 뭐 볼 건데 해서 곡성 갑자기 얘가 제가 딱 보고 왔거든요. 딱 보고 온 거예요. 딱 말한 거예요. 바로 중요한 부분을 바로 거기서 다 말하고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를 보다가 이제 정말 긴장이 최고조야 돼야 될 텐데 누구지? 누구지? 이러는데 갑자기 거기서 정대현의 한마디가 떠오른 거예요. 아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저도 알고 봤죠.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내가 안 본 영화를 스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 그 영화 그냥 안 봤어요. 나도 정대현 진짜 위험하게 운전한 게 뭐냐면 나도 얼마 전에 한번 길에서 마주쳤어요. 근데 내 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정대현이 사선으로 이렇게 차를 대는 거야. 차를 대놓긴 했는데 어디죠? 언제죠? 로데오에서요. 제가요? 로데오 형을 마주친 적 있다고요? 누가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그거는 형 만났으니까 거기다 그렇게 잠깐 된 거죠. 형이 아니 주차를? 그 뭐지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가 서 있는 거예요. 하고 힘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인사라도 하고 가야겠다고 앞에 잠깐 세웠죠. 어이구 네 여러분 뭐지 아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곧 꺼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네 아무튼 저희는 이제 남은 공연 잘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저희 BAP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더 좋은 모습 좋은 모습 좋은 음악 앞으로도 꾸준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비록 저희가 완전체로 있지는 못하지만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체로 돌아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트 하트 마지막 인사할까요? 지금까지 BSR 감사합니다. 5주년 동안 감사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안녕 굿나잇 굿나잇 베이비가 제일 좋더라. 아 베이비가 최고지. 베이비밖에 없지. 아 우리 베이비들이 사랑스럽고 착하고 항상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베이비 우리 베이비 우쭈쭈쭈 우리 베이비 사랑해 우쭈쭈 우쭈쭈쭈 우쭈쭈쭈 나 사실 베이비랑 사귀고 있잖아.